우리는 그림을 배워야 될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건 선긋기라든지 뭐 주전자 그리기, 벽돌 그리기 이딴 게 아니고요. 일단 미술에 대한 기본부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쌓고 나가시길 바라면서 그 기본에 대한 수업을 제가 지금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해볼 수업은요. 실제로 이하미술 공방에서 진행되는 미술 기초 수업을 좀 가지고 왔고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기존에 찍어놨던 영상들을 좀 올려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기존에 찍어놨던 영상들이 다 퀄리티가 좀 낮은 바람에 이렇게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처음 수업해볼 내용은 미술 기초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미술 기초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마치 그림엔 정답이 없는 건 전부 다 공감을 하시는데 미술 기초는 정답이 있다라고 여기시면서 거의 암기하듯이 배워가십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본기에 어긋나기 시작하면 기본기를 더 다듬어야 될 것 같고 기본을 더 쌓아서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착각에 빠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다들 공부하고 뭐하고 했을 때 조금은 이제 보통은 정답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림에도 정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그림엔 정답이 정말 없고요.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수단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지독한 입시 문화도 있고요. 그리고 좀 미대를 나오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선입견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대 입시를 위한 미술에 대한 기본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그림의 정답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 틀부터 조금 깨야 됩니다. 우리는 그림을 배워야 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건 선긋기라든지 뭐 주전자 그리기, 벽돌 그리기 이딴 게 아니고요. 일단 미술에 대한 기본부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쌓고 나가시길 바라면서 그 기본에 대한 수업을 제가 지금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짠! 자, 일단 미술 기초는 뭐냐면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그림이 예쁘게 전달되는 방법을 모두 다 통틀어서 미술 기초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별로, 지역별로, 그 지역에는 화가별로, 화가의 시대별로, 세대별로 그 화가한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다 얘기를 다르게 합니다. 뭔가 이게 미술 기초가 너무 분야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나도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선생님 미술 기초를 다 배우면 화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림을 정말 잘 그릴 수 있게 될까요?는 절대로 아니에요. 미술 기초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그림이 예쁘게 전달되는 방법이다 보니까 미술 기초가 내 몸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분별적으로 계속 축적되다 보면 결국에 나만의 그림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술 기초를 배울 때 항상 선택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미술 기초는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자, 미술 기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술 기초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그림이 예쁘게 전달되는 방법인데 그런데 미술 기초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냥 너무나도 쉽게 그림 잘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인지해야 될 게 뭐다 그러면 잘 그린 그림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딱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잘 그린 그림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라고 하면 보통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하시거든요. 형태가 좋아야 돼요. 색깔이 예뻐야 돼요. 그림의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피카소의 그림이 형태가 좋습니까? 고흐의 그림이 형태가 정말 완벽할까요? 아니야, 생각보다 아니에요. 지금 이제 2023년도 기준으로 살아있는 화가님들 중에 가장 비싼 평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분의 그림인데 되게 이제 세련된 영국 할아버지? 나라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할아버지의 그림인데 이분의 그림도 뭔가 형태가 그렇게 완벽하고 대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형태는 절대로 잘 그린 그림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색깔이 그림에 대한 잘 그린 그림에 대한 기준일 거야. 이게 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공간도 되게 풍부해 보이고 그림도 막 되게 예뻐 보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정답은 색깔이죠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그림을 봤는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아닌데 참 그림이 예쁘다. 이 그림 참 뭔가 되게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되게 많이 썼는데 그림은 조금 별로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색깔도
그림을 잘 그렸느냐 못 그렸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떤 그림을 우리가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잘 그린 그림에 대한 기준이 정말 있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명료하게 조금 정답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그린 그림은요, 어떤 그림이냐면 오래 쳐다보게 되는 그림, 시선이 자꾸만 가는 그림, 자꾸만 생각나는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에요. 선생님 이거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미술관에 갔어. 처음 보는 그림 A와 처음 보는 그림 B가 있다라고 쳤을 때 A라는 그림은 되게 뭔가 대단한 작가 화가님이 그리신 것 같은데 내 취향이 맞지 않아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미술관에 가가지고 10분이나 이렇게 쳐다볼 정도면 진짜 이것도 대단한 그림이야.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 B라는 그림이 갑자기 너무너무 막 이제 내 마음에 쏙 들었는데 막 그렇게 유명한 작가님이 그린 것도 아니고 희한해. 뭔가 그림이 뭐가 있긴 있는데 자꾸 막 눈길이 가요. 그래서 한 20분을 이렇게 멍 때리고 봤어.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건 뭘까? 막 의심도 하고 분석도 해가면서 막 이제 검색도 해봐. 이 작가님이 뭔가 그동안 다른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렸나?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10분을 쳐다본 A라는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일까요? 20분을 쳐다보면서 막 고민하고 뭔가 이제 의심하게 됐더니 B라는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일까요? 하면 당연히 B예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잡아 끌 건가?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그 모든 방법들을 이제 다 나열하면 그게 다 미술 기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형태감을 좀 더 키워서 형태감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색감을 잘 써가지고 색감으로 내 그림에 뭔가 시선을 좀 더 많이 끌어줄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 기초는 전부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나한테 딱 필요한 거, 내가 결국에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수단이지, 미술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거나 내가 이제 필요하지 않은 미술기를 너무 내가 필요하지 않은 미술 기초를 이제 뭔가 습득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은요, 미술 기초들을 굉장히 엑기스만 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이번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미술 기초에 대한 이제 생각이 정확하게 좀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하면요, 미술 기초는 나라별로, 시대별로, 지역별로 모두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 기초는 선택적으로 수용하셔야 되고 모두가 정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술 기초를 많이 받아들이고 미술 기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나만의 그림이라는 건 점점 없어지고 뭔가 보편적으로 보기 예쁜 평범한 그림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벽돌을 그려야 돼, 내가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연필부터 시작해야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조금 바꿔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잘 그리느냐가 아니라 과연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가 과연 정말로 전달하고 싶은 비언어적인 어떠한 이미지가 어떤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결과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 예술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미술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래서 미술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 대화하듯이 뭔가 상대방에게 내 그림을 보여주면서 나의 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수단이다 라고 반드시 익혀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맨 처음 배워볼 미술 기초는요,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변화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세팅을 좀 옮겨서 바로 시작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도화지로 돌아와서요. 일단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통보에서 나온 사비 연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300g짜리 두꺼운 켄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두꺼운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종이가 한 장당 한 2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종이값을 너무 아끼지 않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A4 용지에는 아무리 해도 연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재료 세팅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 따라해 봐야지 싶으면 최소한 220g 정도의 켄트지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300g짜리 두꺼운 켄트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필 같은 경우에는 통보에서 나온 사비 연필을 사용하는데 요 이제 연필이 집에 만약에 있다라면 연필 뒤에 있는 숫자에 좀 집중해 보세요.
연필 같은 경우에는 H와 B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H 앞에 있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연필은 단단해지고 연해지고요. 이제 B 앞에 있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연필은 물러지고 그리고 좀 더 진해집니다. 연필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연필이 종이에 잘 갈리지가 않아서 연해지는 거고 연필이 부드럽기 때문에 잘 갈려서 진해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드러운 연필은 잘 갈리기 때문에 연필 가루들이 많이 날리고요. 그리고 이제 H 단계에 이제 좀 거친 뭔가 단단한 연필들은 잘 안 갈리기 때문에 연필이 연하게 나오는 대신에 종이에 상처를 많이 남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연필 관련된 재료를 준비해야겠다.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EH 그리고 HB 그리고 EB, 4B 한 요 정도면 우리가 앞으로 연필 그림을 그릴 때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필 브랜드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톰보랑 그리고 유니 연필 두 개를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는데요. 톰보 같은 경우에는 연필이 조금 부드럽습니다. 유니 같은 경우에 연필이 좀 단단해요. 그래서 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일단 변화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요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 이 그림이 내 눈에 보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깡깡 시골에 살다가 맨 처음 이제 정말 살면서 처음으로 도시에 와봤는데 요 가로등이라는 걸 진짜 살면서 처음 봤어. 나는 맨날 시골 가서 호롱불만 들고 살다가 우와 이게 가로등이 뭐야 신기하다 이거 빛이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막 쇠로 돼 있네. 되게 이거 전기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막 별의별 게 다 신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10m 더 가니까 또 가로등이 또 있어.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 감동보다는 확실하게 두 번째 봤을 때는 좀 떨어지겠다. 그죠? 근데 이게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면 우리 집, 우리 동네 가로등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가로등이 총 몇 개가 있을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뇌는요. 너무 당연하게 반복되는 것들을 굳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뇌는 이미 충분히 시끄럽고 이미 충분히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있었던 일들도 다 기억해야 되고 촉각도 느껴야 되고 시각 정보도 받아들여야 되고 듣기도 들어야 되고 이제 근육들한테 전기 신호를 내보내서 몸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뇌는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들이 보이면 조금 유치하다 생각하면서 굳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내 그림을 그렸는데 내 그림이 너무 유치해 보이고 좀 별로다 싶으면 요 변화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만 내 그림에 눈길이 안 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어떤 미술 기초보다 가장 중요하고요. 얘를 우리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이제 잘 그린 그림에 대한 기준을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잘 그린 그림에 대한 기준은 오래 보이는 그림.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시선의 길이가 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서든 내 그림의 시선의 길이를 늘려야 되고 시선의 길이를 늘리는 모든 방법을 미술 기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미술 기초 중에 우리는 오늘 변화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변화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림에서는 점선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생각보다 요 점과 선과 면을 다 쓸 것 같은데 점, 선은 안 쓰고요. 면으로 시작해서 면으로 끝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되게 특이한 말이다. 이 면이라는 게 요런 건 점, 요런 건 선, 요런 건 면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점을 반복해서 찍다 보면 점 같은 경우에도 크기랑 위치, 사이즈도 정말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이즈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게 쓰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 머리는 요거를 점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면이라고 인지를 해요. 그리고 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면 선인데 내가 선을 쓸 때 어디는 좀 진하게 어디는 좀 연하게 쓴다면 우리 뇌는 얘를 면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과 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을 쓸 때도 너무 똑같은 사이즈를 이렇게 반복하지 않는 거고요. 선을 쓸 때도 너무 똑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활용해야지 싶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쓸 때마다 자꾸 뭔가 선이 다 똑같아 이러면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 기초는요 항상 뭔가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때 내가 선택적으로 수용하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걸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가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그림은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면만 사용한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듣고 넘어가 주시면 다음번에 제가 좀 더 진지하게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왜 점선면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그림에서 변화를 주려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점과 선을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건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이에다가 제가 지우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지우개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뚝딱 지우개를 그려보면 아 진짜 잘 그렸어요. 금방 그렸는데 뭐 고치지도 않고 밑그림도 안 그렸어. 이거 그냥 진짜 1분도 안 그려서 뚝딱 그렸는데 대단하죠? 투시도 잘 맞았고 형태도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이걸 액자에다가 걸어서 뭔가 팔아야지 싶으면 안 팔리겠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 하고요. 이 선과 이 선, 이 선, 그리고 요 선, 요 선, 요 선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변화감이 없어서 그림이 좀 지루해요. 근데 요런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요건 좀 힘들어.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될까 하면 내가 이 바깥쪽 선은 예쁜데 안쪽 선이 참 예쁘지 않아.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바깥쪽 선이 예쁘니까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쓰고 안쪽 선은 예쁘지 않으니까 좀 연하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좀 더 생긴다. 그죠? 반대가 될 수도 있어. 아, 나는 바깥쪽 선이 별로 안 예쁘니까 바깥쪽 선은 좀 연하게 쓰고 안쪽 선은 내 생각엔 좀 예쁜 것 같아. 안쪽 선은 좀 더 진하게 그려야지.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곳, 내가 예쁜 곳에 변화를 늘려주시고요. 내가 딱 봤을 때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생략해도 되겠다 싶은 곳에는 변화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좀 풀어서 설명하면 강조와 생략입니다. 단순한 스케치 하나를 할 때도 내가 어떻게 어디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 재밌으니까 조금만 더 해볼까요? 처음에 저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렸던 지우개를 이제는 좀 더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예쁘다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강세를 조금 더 넣어주고 내가 예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는 강세를 좀 빼주면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도 그려낼 수도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재밌어졌죠?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빛을 안 받는 부분은 조금 더 선을 진하게 빛을 받을 법한 부분에는 선을 조금만 더 연하게 그려서 입체감까지 같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무 선만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점도 좀 찍고 그리고 살짝씩 작은 면들도 만들어서 지우개에 대한 느낌을 조금 더 추가하고 나면 그림은 조금 더 재밌어졌다. 그죠? 근데 이 과정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과해질 건데 내가 원하는 정도의 과해짐에 도착하면 그때는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아무 변화 없는 지우개보다 변화가 많은 지우개가 훨씬 더 우리 눈에 잘 들어오겠다. 그죠?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시려면 요거부터 선행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일단은 내가 긴 직선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 손바닥 한 뼘 정도, 보통 성인 남성의 손바닥 한 뼘이 19cm에서 25cm까지 나와요. 편차가 되게 심한데 한번 자로 한번 재보세요. 내 손바닥 한 뼘은 몇 길이 정도, 몇 cm 정도의 길이가 나올까? 그래서 적어도 손바닥 한 뼘 정도는 내가 긴 직선을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의 선 연습을 일단 해주시고요. 요거 해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손가락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선이 이렇게 비틀거리거든요. 손가락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팔 전체가 밀린다라는 느낌으로 팔을 조금 꺼내서 요렇게. 근데 이게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단계로는요. 점 두 개를 이렇게 찍어보세요. 점 두 개를 찍고 내가 그린 선이 이 점에 도착하는지를 보세요. 이게 가끔 직선 진짜 잘 그리시는데 이 직선의 방향이 틀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축구할 때나 운동할 때도 보면 내가 공을 찰 때 공이 가고 싶은 곳을 바라보면서 공을 차야 그 공이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내가 발끝을 보면서 공을 차면 공은 제멋대로 튀겨버려요. 그래서 점을 두 개 찍어주고 이 점으로 선을 보내는 연습을 선행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다 싶으면 이제부터 메인이죠. 여기까지는 에피타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정말 핵심인데
선을 쓰실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점점 연해지고, 이 길이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진해지고 연해지는 선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연해졌다가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이 손동작이 굉장히 내 손에 익숙하게 뭔가 습관처럼 들어오게 되면 변화를 낼 때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근데 이거 연습하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가다가 훅 밝아지는 거야. 요거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선이 떨려요. 이것도 좋지 않아요. 요거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연필을 평소에 글자 쓸 때 보면 연필을 짧게 쥐는 버릇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내가 선을 쓰다 보면 연필 뒤가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림 그릴 때는 손가락을 쓰기보다는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 이런 큰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가락을 잘 안 쓰게 돼요. 근데 연필은 짧고 연필 뒤가 흔들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선이 좀 비틀거리게 되는데 그때는 연필 뒤가 흔들리지 않게 이 연필을 쥐는 방법을 파지법이라고 하는데 엄지 중지를 조금 벌려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해졌다 연해지고 연해졌다가 진해지는 이제 손동작 요 터치가 좀 익숙해지시면요 최종적으로는 진해졌다가 연해지고 다시 한번 진해지는 요 터치가 조금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때 이 손동작을 아무리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손에 쥔 힘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세게 쥐고 계셔야 돼요. 이 종이를 누르는 힘만 달라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붓터치, 붓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붓이 이제 이 캔버스나 도화지에 닿는 면적과 그 힘이 중요하지 내 손아귀 힘은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아귀에 쥔 힘은 연한 선을 그릴 때도 생각보다 힘을 꽉 쥐고 있어도 충분히 연한 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진한 선을 그릴 때도 이제 생각보다 손에 힘을 빼고 있어도 진한 선은 충분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손에 이제 연필을 쥐고 있는 요 힘과 그리고 이제 이 나오는 컬러는 서로 상관관계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다. 도화지를 직접적으로 누르는 힘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 연습을 조금 해보셨고 선이 정말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다 싶으면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의 크로키나 앞으로의 모든 스케치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연습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다가 짧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아까 이제 지우개를 그렸으니까 네모난 형태는 좀 그만 그리고 이제 그냥 풀떼기 하나를 그리더라도 그냥 풀을 이런 식으로 조금은 그때그때 변화감 있게 그려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를 예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예쁘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이제 그림을 보는 사람들도 같이 알 수 있게. 왜 그림 그릴 때 제일 진짜로 중요한 건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이 될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하나의 의사 표현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뭔가 이제 막 단어를 예쁘게 쓸지언정 상대방한테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대화라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소음이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진짜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이 상대방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 기초를 배우실 때 기본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유형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조금 천천히 고민해 보셔도 돼요. 뭔가 다양한 유화나 아크릴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배워보고 그려보고 연필로 크로키 스케치도 앞으로 계속 해보고 해가면서 아 나는 연필이 되게 나랑 잘 맞는구나, 내가 아크릴이랑 내가 잘 맞는구나, 뭔가 유화랑 나랑 되게 잘 맞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 손에 맞는 재료부터 일단 선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인물화 한번 그려보고 풍경화 한번 그려보고 하나하나 경험해보면서 나는 풍경보단 인물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구분해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구분만 잘 하셔도 그림 그리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림이라는 게요, 사실 아무리 연습하고 아무리 내가 이 그림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할지언정 실력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하루아침만에 이렇게 툭툭툭툭 늘지 않아요. 그림 실력이 늘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진짜로 중요해요. 아, 나는 추상적인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형태에 대한 그 감이 좋구나. 나는 색감을 잘 쓰는구나, 못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셔야 되는데 그건 다양한 경험으로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일단 하나씩 다 해보는 건데 그럴 수 있는 학원이 사실 많이 없어요. 유화랑 아크릴을 같이 가르치는 곳들은 종종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흔한 케이스도 아니고요. 뭐 수채화랑 연필을 같이 가르치긴 하겠지만 이제 뭔가 다 같이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진짜 몇 군데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웬만하면 모든 재료를 전부 다 다루기 때문에 새로 오신 회원님이 있으면 항상 얘기합니다. 아크릴 이번에 한번 써보실 겁니다. 이번에 유화 한번 써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내 손에 맞는 재료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해 보시다가 이제 연필이 너무 내 손에 안 맞아, 연필을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면 굳이 연필을 계속 고집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기본기 수업할 때 앞으로 연필을 좀 종종 쓰게 될 것 같은데 이 연필을 쓰는 이유는요, 결과가 빨리 나와서 그래요. 그림 그릴 때는 그림 그리는 총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림을 완성한 횟수가 중요할까요? 하면 당연히 횟수거든요. 이게 내가 만약에 100시간 걸려서 그림 한 장을 완성했어. 근데 10시간 만에 완성한 그림 10장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림은 누가 더 많이 늘었어? 그러면 그림을 더 많이 완성된 장수가 많으신 분들이 그림이 더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안 늘어요.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아,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림이 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기 수업할 땐 연필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래서 내 손에 이제 너무 재료가 맞지 않는다 싶으면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그리고 매번 매순간 그림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씩은 이제 완성된 장수를 늘려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한 요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저는 조그마한 화분을 너무 많이 그려서 그런지 이 정도 형태는 그냥 뭔가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한 이런 느낌?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온다 싶으면 그림자가 질 법한 부분, 생각보다 이제 양감에서 어두울 법한 부분에다가 진한 컬러만 조금만 더 남겨놓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해버려도 되겠습니다. 제 스케치를 보면 지금 어때요? 되게 부드럽고 좀 자연스럽다, 그죠? 변화도 굉장히 편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을 한번 내어보고 싶어 그러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진해졌다가 연한 선 쓰는 거, 또 연한 선 쓰다가 진해지는 거, 그리고 요걸 합쳐서 진해졌다가 연해지고 다시 한번 진해지는 요 터치가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화는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고 반복해서 이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변화라는 요 개념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다양한 그림을 그려낼 때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나무를 그릴 때 연필의 다양한 면을 활용해주면 그림을 정말 깔끔하고 조금 이제 새롭게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연필의 다양한 면들을 좀 써서 선들이 좀 복잡하고 어디는 좀 더 진하게 그리고 좀 더 두껍게 그리고 어디는 좀 연하게도 그려내고 해서 그림 그릴 때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이제 보고 체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 그림을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더 이제 좀 다르게 그릴까? 어떤 부분에다가 어떤 변화를 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림은 그릴 때 늘까요? 볼 때 늘까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 볼 때 많이 늘고 그림 그리면서 연습한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림을 아무리 혼자서 막 그려봤자 생각보다 막 늘진 않고요.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나면 저거 내가 다음에 한번 써볼까? 아, 저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바꿔서 쓸 수도 있겠는데 약간 요런 이제 자연스러운 생각의 뭔가 전환들이 이제 내 그림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나뭇잎도 한번 그리고 요 그림은 빠르게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서 그림의 변화가 가득하니까 그냥 뭘 안 그렸는데도 되게 예뻐 보인다, 그죠? 지금 아무것도 안 그렸는데 벌써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변화를 잘 쓰게 되면 그림을 굉장히 쉽고 또 재미있게 그려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뭇잎들을 그릴 때도 똑같은 사이즈를 계속 이렇게 방향도 사이즈도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디는 좀 큰 터치가 나왔다 싶으면 어디는 좀 작은 터치로, 어디는 좀 작은 터치가 나왔다 싶으면 어디는 좀 크게, 그리고 선을 쓰는 방향도 이렇게 썼다면 이번엔 이렇게 방향도 이제 크기도 다르게 써주시면 그림이 점점 다양한 변화를 이렇게 내면서 그림이 계속 예뻐질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만 빼버리시면 돼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벽돌을 그린다, 뭔가 정육면체를 그린다, 선 연습을 한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속는 셈 치고요, 일단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생각보다 그림이 좀 쉽게 바뀔 거예요. 저희 공방 회원님들도 그림이 되게 빨리 느는 편인데,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그 연습 방법은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근데 했는데 되게 연습도 안 했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이게 사람들마다 그림에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말대로 지우개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나무도 한번 따라 그려보고, 천천히 뭔가 퀄리티를 높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무 시범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올바르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공방에서 진행되는 수업들은 일단 실제로 만나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터치를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질문도 하고 대답도 좀 해드리면서 뭔가 수업이 좀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방에서 수업되는 이런 수업을 뭔가 그 조금 혼자서 해보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 일단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요즘 모든 댓글에 답변을 못 따라드리고 있어요. 요즘 저한테 너무 따뜻한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 하나하나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좀 칭찬에 좀 면역이 없습니다. 누가 칭찬하면 일단 조금 부끄러워요. 그래서 좀 답변을 좀 못 드리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들 조금 복습을 해보면요, 그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더 다양하게 그릴 줄 아는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손동작 하나는 진해졌다 연해지고 연해졌다 진해지는 선이 내 손에 좀 이렇게 뭔가 손기술처럼 계속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이제 꾸준히 반복해 주시는 거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연습했을 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면 깔끔하게 뭔가 그라데이션 되는 것처럼 진해졌다 연해지고 연해졌다 진해지는 게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선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림에서 시선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중요했고요. 시선의 길이가 길면 우리는 잘 그린 그림이라고 인지가 되기 때문에 미술 기초는 시선의 길이를 늘리는 방법들 모두를 미술 기초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미술 기초는 여러분들이 꼭 선택해서 수용하셔야 되고요. 모두 전부 다 이제 아무리 우리 요리할 때도 생각해보면 좋은 재료 다 때려 박는다라고 해서 막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알맞은 미술 기초가 내 그림 속으로 들어오면 나만의 미술이 될 것인데, 근데 막 이것저것 때려 넣기 시작하면 나만의 미술이라기보다는 저는 잡탕찌개가 되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미술 기초는 꼭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수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해드리는 내용을 보고 아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라면 이렇게 그릴 텐데,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항상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라면이에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내 시점에선 그래. 내 관점에선 그래. 그래서 그림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제일 중요한 게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림을 실제로 사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제 작가에 대한 팬심으로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작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작가에 대해 팬심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흥미로워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미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미술 기초는 참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것 없이 계속 뭔가 미술 기초만 쌓아가시게 된다면 그림은 점점 망가지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수업 마무리하면서 제일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은요, 일단은
그림은 다양하게 시도해보시고 다양하게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다양한 재료도 계속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일단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면 이하미술 공방에 꼭 오셔서 직접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한테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역시 공방에서 수업하는 모든 커리큘럼을 여기다 이제 좀 녹여낼 수 있게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압축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아쉬운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련들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할 수 있게 꾸준히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진짜로 여기까지. 안녕!